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음색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 알토 색소폰 소리로 연주를 하다가 28번에 있는 바이올린 소리로 바꿔서 연주를 하고 싶은데 이게 번호가 한두 개 차이가 아니라서 번호를 바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땐 자주 사용하시는 음색을 유저톤 쪽에 따로 분류를 해 놓으시면 좀 더 쉽게 악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유저톤 쪽에 저장을 할 때 꼭 음색을 바꿔서 설정을 바꿔서 저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음색을 골라서 유저톤 쪽으로 번호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마음에 드는 음색 1번을 유저톤 1번에 저장시켜 보겠습니다. 프리셋 1번을 화면에 나오게 하고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Right to 화면이 나오면 좌우 버튼을 눌러서 유저 1번에 맞춰줍니다. 메뉴 버튼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다시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Yes는 우측 세모 버튼인데요. Yes를 눌러줍니다. 화면에 Complete가 뜨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지금 프리셋 1번이 유저 1번으로 다시 저장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리셋 28번이 바이올린 소리인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유저 2번에 저장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에 프리셋 28번인 걸 확인하시고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Right to 화면이 나오면 좌우 버튼을 눌러서 유저 2번에 맞춰줍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다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Yes는 우측 버튼인데요. 우측 세모 버튼을 눌러줍니다. Complete 화면이 뜨면 저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저 2번에 다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음색을 바꾸실 땐 톤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저 1번에 색소폰 E플랫이 저장이 되었고요. 유저 2번에 바이올린 소리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저 1, 2번에 음색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금방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유저 음색은 100번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음색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음색이나 공연 레퍼토리에 맞는 음색을 7개까지 바로 가기 버튼에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저 번호 1번에서 7번까지 저장시켜둔 음색을 앞쪽에 퍼포먼스 키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키에 따로 저장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앞쪽에 퍼포먼스 키가 유저톤 1번부터 7번까지 바로 가기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은 특히 공연을 할 때 쉽게 음색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앞에 퍼포먼스 키에서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요. 이건 역시 음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뒤쪽에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퍼포먼스 키를 눌러주셔야 바뀌는데요. 지금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도 화면에 변화가 없는 것은 유저톤 사용이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뉴에서 유저톤을 온으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유저톤을 찾아줍니다. 유저톤을 찾으셨으면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커서를 아래줄로 가져다 놓습니다.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온으로 바꿔줍니다. 톤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서 나옵니다.
그럼 유저톤이 사용하기로 바뀌면서 앞에 퍼포먼스 버튼으로 음색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앞쪽에 퍼포먼스 키 1, 2, 3, 4, 5, 6, 7. 이렇게 유저톤 바로가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